안녕하세요. 글로벌 아티스트 레슨의 첼리스트 양욱진입니다. 오늘은 하이든 첼로 콘체르토 C 메이저 1악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이든 첼로 협주곡은 C 메이저와 D 메이저 두 개가 있습니다. C 메이저는 1761년에서 65년 사이에 작곡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하이든이 첼로 협주곡 1번을 썼다는 사실만 알고 곡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1961년에 음악학자 풀칼트라는 사람이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후 하이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이 곡은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C메이저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곡이 하이든이 곡이 아니란 전문가들도 있고 최초 발견된 악보에는 하이든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은 1악장을 살펴볼 건데요. 이 곡은 바로크 스타일의 협주곡처럼 한 가지의 아이디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처음 부분을 보면 C 메이저 코드로 시작을 합니다. 코드를 연주하다 보면 크게 바로크와 고전 시대의 코드랑 낭만과 그 이후의 곡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하나 하이든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밑에 음들이 중요시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밑에 도, 와, 솔, 밑에 음에 더 중요함을 두어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죠. 그리고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협주곡 엘가 협주곡이 있죠. 제가 1악장 처음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든과 반대로 위에 코드의 위에 음들의 어택이 들어가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 어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든에는 코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드만 따로 떼어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이든 처음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밑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두 음은 C, 선, 개방선, G, 선, 개방선입니다. 이 음을 그으실 때 활의 힘을 빼시고 너무 이렇게 어택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풀 보호를 가볍게 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음만 따로 떼어서 연습하는 거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습이 되셨을 때는 활을 가볍게 A선까지 돌리셔서 A선만 남겨둔다고 생각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지나고 나서 부점 리듬이 나옵니다. 이 리듬이 곡 전체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연습을 해주세요. 낭만 이후 곡들을 비교하자면 낭만 이후 곡에서는 같은 모티브가 반복이 될 경우에 작곡자가 그 모티브의 변형을 주거나 아니면 연주자가 그 모티브를 다른 식으로 연주를 해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크나 고전 시대의 곡은 같은 모티브가 나올 때마다 동일한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아무래도 바로크와 고전 시대 때 크리스천 음악과 면밀한 관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는 신념이 음악에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점을 보면 시, 도, 레, 미, 파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악보를 보면은 얼핏 시와 도, 그 다음에 레와 미, 그 다음에 파로 그룹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연주를 하시면 안 되고, 시를 따로 떼시고요. 그 다음에 도와 레를 같이, 그 다음에 미와 파를 같이 연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프레이징 및 바로크 스타일의 콘체르토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중요한 코드 연주법과 부점 처리에 대해서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살짝 변형이 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second theme이 나옵니다.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을 보면 first theme은 그 곡의 키로 되어 있고 second theme은 5도 위에 키로 나오게 됩니다. First theme과 또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나오는 게 정석인데요. 이 곡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리드믹하고 굉장히 경쾌한 느낌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 second theme은 노래하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고 레가토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second theme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이게 주 세컨드 팀입니다. 여기서 소를 그시고 나서 파 들어가실 때 절대 활이 끊기거나 액센트를 주지 마시고 느낌이 한 활로 연습을 한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 활. 이제 활을 바꾸시면서 활을 안 바꿀 때랑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내려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렵죠? 한번 다시. 이런 식으로 레가토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프레이징이 중요한데 솔, 파미레도 들으셨죠? 솔, 파미레도, 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얼핏 악보를 보면 솔과 파미레도가 한 그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솔을 앞으로 떼어주시고 파미레도는 그 다음 마디에 나오는 도의 픽업 아니면 아우프탁트라고도 많이 하죠. 그 내음이 도를 위한 준비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프레이징을 앞으로 보내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러면은 도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이렇게 기다리는 느낌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거를 그 다음 음으로 연결된 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마디도 마찬가지. 그렇죠? 마찬가지. 일로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항상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느낌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크 콘체르토의 필과 프레이징을 정확히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주제를 알아보았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다이나믹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음이 높아지면 활을 좀더 쓰시고 소리를 더 열어서 좀더 커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려올 때는 그 반대로 조금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편하게 다이나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같은 게두번 반복돼서 나올 경우에는 우리 어릴 때 배웠던 메아리법 아시죠? 한번 크게, 한번 작게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나믹을 적용을 해서 제가 first theme, second theme까지 한번 다시 연주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스케일이나 멜로디가 점점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 화를 더 많이 써주시고 더 오픈된 소리를 내주시면 되고요.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될때한번 크게, 한번 작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답고 듣기 좋은 음악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 다시 리드믹한 부분이 나옵니다. 넘어가기 전에 코드, 그리고 붙잡 리듬, 그리고 레가토를 필요로 하는 노래하는 부분 외에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케일은 천천히 또렷또렷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케일이 음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한음만 틀리더라도 전체 스케일이 다 음정이 틀리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럼 천천히 스케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연습해 볼 건데요. 천천히 하시면서 왼손이 잡는 타이밍과 활이 바꾸는 타이밍을 정확히 음마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음마다 아주 조금 액센트를 넣으셔서 타이밍을 맞춰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연주할 때 나중에 액센트는 다 빼셔야 되지만 일단 처음에 연습할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금 연습하는 템포가 편해지셨으면 템포를 조금 앞으로 당겨 볼게요. 이제 이 템포를 다시 반복을 하셔서 편해지시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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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포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자, 이제 이 템포까지 만드셨으면 활을 딱 누르셔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포가 이제 원하는 템포까지 되었을 때 연주를 해 주시면 되고요. 스케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올라갈수록 커진다 생각을 하시니까 올라가시면서 활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서 소리를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악장에 나오는 모든 스케일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제 리드믹한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갑자기 리드믹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연주를 하시게 되시면 리드믹한 느낌을 낼수 없으니까 이제 끊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스케일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1악장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한 부분 연주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